오늘 어제 이제 선거 마치고 오늘 이제 새벽이 돼서 당선증을 받게 돼서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수고하신 우리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내빈 관계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선거가 끝났으니 이제 공정한 경쟁이 마무리되었으므로 저도 저와 함께 경쟁한 모든 분들을 서로 부둥켜 안고 껴안고 같이 나가기를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이 또 밤늦게 저를 따라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러한 당선자로서 이 지역에 보답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늘 공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기존 정치인과 달리 깨끗한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약속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드립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경제가 아직도 어렵고 또 저희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결과에 따라서 다수당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박근혜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최대한 노자하여 우리 국회에서 우리 지역의 대표로서 열심히 해서 새로운 정치 풍토,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지역의 많은 현안 문제들을 제가 일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해서 여러분에게 실망드리지 않고 그런 기대에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선거 준비하는 동안 고생하신 모든 분들, 지지자분들 감사드리고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제가 대표로서 저를 존중해 주시고 저 또한 다른 모든 분들과 함께 이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손잡고 같이 가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